우리 사랑꾼 지체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거룩한 주일이에요. 다른 날 같았으면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반갑게 인사하고 기쁘게 찬양하며 예배드릴 텐데 오늘은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오지 못하고 집에서 부모님들과 함께 예배 드리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우리 사랑국 지체들은 예배를 기뻐하는 지체들이라 집에서 예배 드리지만 찬양은 기쁘게, 하나님의 말씀은 귀를 쫑긋하며 귀 기울여서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예배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래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도 아주 많이 기뻐하실 거예요. 그렇게 예배 드릴 준비 되어 있죠? 주님만이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린 우리 지체들, 이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과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님께서 날마다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은 매우 기뻐하며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 올리라고 명령했습니다.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 꺼내 살펴보니 몸에 상처 하나 입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니엘 6장 23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자굴 속에서 구원받은 다니엘입니다. 이제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다니엘이 어떻게 사자굴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알아보아요. 제4과 사자굴 속에서 구원받은 다니엘. 바벨론 왕 다리오는 세 명의 총리를 세웠는데 그 중 한 명은 다니엘이었어요. 그는 다른 총리나 장관들보다 훨씬 뛰어났어요. 다니엘, 너는 누구보다도 뛰어나구나. 너에게 나라의 모든 일을 맡기겠다. 감사합니다. 왕이 다니엘을 가장 신뢰하자 다른 총리들과 장관들이 다니엘을 질투하기 시작했어요. 이 다니엘이 미워 죽겠어. 다니엘을 없애버립시다. 총리들과 장관들은 30일 동안 왕 이외의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를 사자굴에 넣는 법을 만들자고 왕에게 요청했어요. 그리고 왕은 이 법을 허락했어요. 왕이시여, 오직 왕만이 가장 높으신 분입니다.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를 사자굴에 던져넣어 벌을 주십시오. 너희 말이 맞다. 그렇게 하거라. 그러나 다니엘은 법을 알고도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를 했어요. 이 모습을 본 나쁜 총리들은 다니엘을 없앨 기회가 생겨 너무나 기뻤어요. 아싸! 다니엘이 왕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 드디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넣어 없앨 수 있겠군. 총리들과 장관들은 왕을 찾아가 다니엘이 법을 어기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일렀어요. 그리고 왕은 어쩔 수 없이 법에 따라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을 수밖에 없었어요. 왕이시여, 다니엘이 왕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법에 따라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어 죽이세요. 이를 어쩌나. 내가 가장 아끼는 다니엘.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어라. 왕은 밤새 다니엘을 걱정하다가 새벽이 되자 사자굴로 달려가 다니엘이 살아있는지 확인했어요. 하나님을 믿은 다니엘은 사자들 사이에서 멀쩡하게 서 있었어요. 다니엘,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느냐? 그럼요. 하나님께서 저를 사자들로부터 지켜주셨어요. 자, 우리 친구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사진 있잖아요. 우리 이명호 형제와 황일구 선생님이네요. 오늘 이 두 사람은 사랑국 예배 때
대표 기도와 헌금 기도 하실 분들이었어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집에서 이렇게 동영상으로 화면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이 두 분이 오늘 기도하지는 못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사랑국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하루에 몇 번이나 기도를 하세요?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오, 밥 먹기 전에는 다 기도하는군요. 그러면 나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기도해요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오, 아침에 눈 뜨자마자 기도하는 분도 있으시네요. 그러면 이제는 나는 밤에 잠자기 전에 기도해요 하는 사람 있나요? 아, 있군요. 우리 사랑국 지체들은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있네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에도 이렇게 매일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아주 열심히 기도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셨을까요? 궁금해요. 궁금해. 우리 얼른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새로운 왕이 된 다리오는 이 큰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장관을 120명을 세우고 또 총리를 3명을 세웠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다니엘은 지혜롭고 똑똑하고 성실해서 다른 총리나 장관들보다 아주아주 일을 정말 잘했어요. 다니엘, 너는 누구보다도 뛰어나구나. 내가 너를 믿고 나라의 모든 일을 맡게 하겠다. 이제부터 네가 나라 살림을 맡아서 하거라. 여봐라, 너희 장관들과 총리들은 앞으로 다니엘의 말을 잘 듣도록 해라.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왕이 어떤 일이든 정직하고 성실하게 척척 잘하는 다니엘을 가장 아끼고 좋아했어요. 왕이 다니엘을 최고라고 인정하고 아주 좋아하니까 다른 총리들과 장관들이 다니엘을 질투하고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왕께서는 왜 다니엘을 나보다 더 좋아하는 거야? 다니엘이 미워, 너무 미워. 나는 도저히 저 다니엘이 왕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어떻게든 힘을 합쳐서 저 다니엘을 없애버립시다. 다니엘이 잘못하는 것을 찾아내야만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니엘이 잘못하는 것을 찾아내려고 하던 사람들이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것은 다니엘의 기도예요. 다니엘은 하루에 세 번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기도를 했어요.
다니엘을 미워하던 총리들과 장관들은 아주 아주 나쁜 법을 만들었어요. 30일 동안 왕 이외의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을 사자굴에 넣는 법을 만들자고 왕에게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장관들과 총리들의 나쁜 마음을 모르는 왕은 이 법을 그만 허락해버렸어요. 왕이시여, 오직 왕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입니다. 감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악한 일입니다. 그런 자들은 반드시 찾아내서 사자굴에 던져 넣어야 합니다. 그렇지, 그렇지. 여왕이 최고지. 너희 말이 맞다. 그래, 그렇게 하도록 해라. 그러나 다니엘은 왕이 그런 법을 만든 것을 알고도 잠시 멈추거나 몰래 숨어서 하지 않고 그동안 하던 대로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를 했어요. 다니엘이 기도를 하나 안 하나 지켜보고 있던 나쁜 총리들은 다니엘을 없앨 기회가 생겨서 너무나 기뻤어요. 아싸! 다니엘이 왕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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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가서 왕에게 말하자. 드디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어 없앨 수 있겠군요. 총리들과 장관들은 왕을 찾아가 다니엘이 법을 어기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일렀어요. 그리고 왕은 어쩔 수 없이 법에 따라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을 수밖에 없었어요. 왕이시여, 저 다니엘이 왕과 왕이 세우신 법을 어기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왕의 명령을 듣지 않는 다니엘을 법에 따라서 사자굴에 넣어 죽이는 게 맞습니다, 왕이시여. 아이고, 이를 어쩌나.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다니엘을 어떻게 하지? 아이고 다니엘아, 어떻게 하냐 이 다니엘. 다니엘을 살릴 방법이 없을까? 아, 내가 어쩌다가 이런 법을 만들었지. 아이고 어떡하면 좋아. 아, 그러나 어쩔 수가 없네. 내가 만든 법인데 왕인 내가 만들어 놓고 지키지 않을 수가 없잖아. 아이고 어떡해, 어떡해. 그래,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어라. 아이고 다니엘아. 왕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께 기도한 다니엘은 배고픈 사자들이 으르렁거리는 아주 아주 무섭고 끔찍한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다니엘을 사자굴에 가두라고 명령한 왕은 걱정이 되어서 음식도 못 먹고 밤에 잠도 못 자고 날이 새기만을 기다렸다가 새벽이 되자 벌떡 일어나서 사자굴로 달려갔어요. 다니엘이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을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니엘은 사자들 사이에서 멀쩡하게 살아 있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니엘은 사자굴에서도 언제나 하던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살아계셔서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다니엘을 지키고 보호해 주셨어요. 다니엘아, 다니엘아, 살아있느냐? 다니엘아, 다니엘아, 너 살아있니?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느냐? 다니엘아. 네, 그렇습니다, 왕이시여. 저는 살아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자들로부터 지켜주셨습니다. 아이고, 그래, 그래, 다니엘아. 네가 살아있었구나. 너희 하나님이 너를 살리셨구나. 너희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왕은 매우 기뻐하며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 올리라고 명령했습니다.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 꺼내 살펴보니 몸에 상처 하나 입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니엘 6장 23절 말씀, 아멘. 자, 이제 우리 친구들께 질문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집에서 답을 말해보세요. 다니엘은 어디로 들어가게 되었나요? 사자굴인가요? 감옥인가요? 네, 그렇죠. 사자굴이죠. 우리 정원이가 사자굴이라고 크게 말을 하네요.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은 어떻게 되었나요? 우리 친구들이 말로 해보세요. 민선이가 말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그러면 기도는 언제 해야 할까요? 기도는 날마다, 항상, 언제나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기도를 방해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리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죠. 우리 친구들도 다니엘처럼 언제나 기도하는 그런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힘든 상황이지만 거룩한 주일에 우리 사랑국 친구들이 부모님과 함께 집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다니엘처럼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도 기도하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사랑국 친구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사랑국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린 우리 사랑국 제들과 부모님 서로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축복하는 손, 예쁜 손. 샬롬. 승리하세요. 세상에서 사랑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사랑국 지체들, 다음 주일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요. 안녕.